숭어는 찜과 탕으로 먹어도 좋지만 겨울엔 워낙 육질이 쫀득쫀득해서 횟감으로 먹어야 제맛이다. 자, 오늘 잡은 숭어로 차려진 푸짐한 밥상. 어린 손주들도 이미 한 자리씩 차지했다. 짜여진 거야. 괜찮아? 맛있어. 아이들은 생선회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도현이는 그런 법이 없다. 뭐든 투정 없이 잘 먹는 손자다. 오돌오돌한 거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. 이제 숭어회를 김에 싸먹기까지 한다. 어쩜 다섯 살 아이 입맛이 이른의 노부부와 닮았을까. 방이 뜨뜻하니까 두근없다. 회 맛있어요? 응.